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용장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웍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과장입니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차장입니다. 영상 프롤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웍스 본사입니다. 웍스 본사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 세 분을 제가 너무 어렵게 해서 모셨고요. 사실 우리가 뭐 하는 인간인지는 아무도 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짧게 핵심만 집어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웍스가 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웍스는 포지텍 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한 가지 브랜드고요.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겔 브랜드, 그리고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레스 브랜드,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웍스 브랜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시고 계세요? 저거 겨우는 빠져나가는데 약간 내가 여기 지금 쳐다보는데 나오지 마 이런 느낌 모르겠어. 글로벌 기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단어가.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 쪽에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뭔가 붕 뜬 느낌의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글로벌 기업은 뭐냐면 기업인데 글로벌한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도 물건 팔고, 뭐 호주에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뭐 중국에도 팔고, 어디도 팔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수출을 하는 그런 느낌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 웍스는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깔려있는 글로벌한 기업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뭐 저도 초창기 때 옛날에 이제 전발되기 전에 관심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이 웍스라는 회사도 중국 회사인데 다른 중국 회사들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게 질문이 이상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중국산과의 차이점이 웍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주로 많이 구매하시는 이제 국내 제품들 중에 뭐 미로키 아니면 뭐 디월트 뭐 마끼다 이제 하는 식으로 네. 이제 화나신 거 잘 모르겠고. 아니 잠시만 넘어가면 되는데 미러키, 마끼다 아니면 디월트 같은 제품들이 중국제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이 제조를 한다는 거,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건데, 이제 중국제 제품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제조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유통만 하는 회사인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웍스는 박주임님도 작년부터 관심 있어서 검색을 많이 해보셨죠. 이제 유튜브 본사가 있는 구글에다가 웍스라는 브랜드를 치시게 되면 국내에 런칭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그 제품의 중국산 회사들은 그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글로벌 그룹이고 제조를 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는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전동 브랜드처럼 브랜드에 대한 구색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몇 가지 나오지 않는가,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팁, 검색 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름만 붙이고 색깔만 바꿔서 유통되는 그런 한두 개 제작인지. 그렇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팁으로 요거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직구 제품과 정발 제품에 쉽게 얘기하면 정발이 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구보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싸거나 아니면 직구보다 조금 비싼 금액이 있는데 혹시나 그게 이유가 있을까? 이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직구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니포 상품들이 좀 싸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리퍼 상품이랑 저희 정말 제품이랑 비교를 하시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터리 인증이라는 인증이나 그리고 전자파 인증이라는 인증 같은 비용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구 가격이랑 저희 한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랑 가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AS를 저희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AS. 네네네. AS, 아, 이 AS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댓글 항상 다 보잖아요. 그럼 이게 AS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뭐, AS는 잘 돼요? 뭐, AS 전화번호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은근히 많은 것도 아닌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수리를 받아보신 분들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뭐라고 달린 것까지 제가 봤냐면, 얘네들 수 틀리면 바꿔준다더라. 수 틀리면 바꿔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처다 보니까 이제 교환을 받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렇게 수 틀리면 바꿔준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는 얘기예요. 저는 영업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수 틀리면 바꿔준다. 네. 에 답은 다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새 제품 준다. 네. 이런 댓글 저도 봤거든요. 사실 그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이제 구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품들에 대한 AS도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 AS를 한번 받아보시게 되면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저희 가격이 과연 직구했을 때 가격보다 비합리적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실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웍스에 관해서는 이라는 얘기죠. 제품사들하고 예, 전부 다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닐 거고 네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12V 라인에 2A 배터리가 이상 없냐? 18V, 20V도 4A 이상이 없냐? 왜 너희는 배터리 용량이 큰 게 없냐?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없나요? 아니면 뭐 없는 이유가 있든지.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12V 라인은 2A 배터리가 최고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20V 라인은 지금 5A, 6A까지 내년 한 2월달까지는 다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 12V는 어차피 가벼워야 되니까 굳이 큰 배터리를 네. 필요 없다고 옷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그럼 18V는 이제 이미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물건이 덜 들어와서 뿐이네요. 네, 지금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로 해서 다 이제 5A, 6A가 다 입고 갈게요. 조금 아쉽긴 아쉬운 게 12V도 무게 조금 더 나가도 오래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뭐 지난번 영상에서 웍스 12V는 뭐 오래 쓴다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무게를 조금 포기하고 오래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배터리 12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지 막 1년밖에 안 됐고 저희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 웍스 포지텍 측에 많이 이제 3A나 미러키처럼 6A 이 배터리를 개발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그 포지텍 그룹도 한국 시장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건을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전 세계 시장을 보고 수요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저희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건의를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웍스에서 이번에 나온 12V 임팩트 드라이버 있잖아요. 한국에서 건의해서 만든 거 맞죠? 네,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20V도 마찬가지고 12V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메인 그 메이저 브랜드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경량, 그 다음에 컴팩트한 사이즈 이런 걸 니즈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잘 반응을 해가지고 특화되게 그렇게 임팩트 드라이버를 만들었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품 한 개 출시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다 많이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큼 임팩트 드라이버가 가장 큰 시장이 없습니다. 없죠. 맞아요. 아시아만큼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랑하는 네. 그런 없죠. 네. 아무래도 과하게 사랑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격이 좀 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성향을 잘 반영해야지 다 원터치 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제 웍스 본사 영상이 총 3부작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부작의 거의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바라는 점입니다. 대체 배어툴 왜 안 나와요? 배어툴이 안 나오는 이유를 조금 제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댓글이 뭐가 달리냐면 우리 집에 충전기만 6개다. 충전기만 6개다. 배터리는 쓰기라도 쓰지. 충전기 어떻게 할 거냐. 배어툴 언제 나오냐.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걸 왜 궁금해 하냐면 상대적으로 비싸 보여요.
지금 제가 웍스에서 가장 사랑하는 라인업이 W130이랑 이제 132가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콤보 모델로 나오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항상 뭐 가성비 가성비 얘기하는 스탠리 금액이 나올 것 같거든요. 10만원 중반에서 뭐 비싸봤자 10만원 후반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대체 안 나오는 이유, 이건 내가 좀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충전기 환불 되나요? 라는 말을 원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답답해 이게. 저도 질문을 사실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저희 서과장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장에서 뛰어보면 이런 얘기를 듣기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일단 12V 라인은 국내 시장이나 뭐 아시아 전세계 시장에 일단 올해 6월달에 출시가 됐고요. 출시하자마자 바로 배우트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웍스 포지티브 측도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하고 배우트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어툴은 12V 라인은 2월달부터 2021년 2월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아, 다 됐네? 네. 네. 2월부터는 뭐 130 드릴 드라이버 플러스 132 임팩트 드라이버 콤보 시리즈도 2월달에 입고할 예정이고 엄청 기대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거예요. 플러스 131 해머 드릴 플러스 임팩트 드라이버 132 그 콤보 시리즈도 그리고 아마 5월달쯤에는 132 임팩트 드라이버 배어툴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오렌지 라인에 대해서 거의 70% 80% 이상은 다 배어툴 출시할 예정입니다. 너무 반가운 일이다. 3월? 네. 내년 3월까지. 오렌지 라인 배어툴은 3월부터 이제 배어툴 점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얘기만 들어도 성공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앞에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배어툴은 정말 많이. 그렇죠. 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사실 내년 3월에 들어온다는 것도 아직 저는 신뢰는 안 나요. 대봐야 한다. 예전이다. 그렇죠. 뭐 게임만 해도 뭐 이제 점검하는데 점검실에 아무도 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연장 점검, 연장 점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겠네요. 그래도 희소식인 거는 확실합니다. 정말 요거 희소식인 건 확실해요. 어, 뭔가 그거네요. 흥미가 가네요. 질문. 자. 요거는 마지막으로 질문 중에 많이 받았던 건데 실제로 만져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엄청 생소하고 뜬금없는 요거는 뭐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뭐 듣보잡 회사가 나오더만 뭐 우리 거는 뭐 제품이 좋니 뭐 구색이 완대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꼴이다.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원초적인 방법이죠. 요건 로드쇼 혹시 예정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원래 작년이나 올해 로드쇼나 전시회를 참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죠. 많은 업체들이 했었었었죠. 그렇죠. 했었었었죠가 맞죠. 맞아요.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할 수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만약에 뭐 로드쇼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시회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처럼 애매한 얘기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네 아까 본다고 예, 그 아까 배어툴처럼 조금 달라도 되니까 뭐 3월이다 3월에 그러면 네. 로드쇼를 네. 책임지고 준비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제됩니다 이거. 배어툴 배어툴 많이 들어왔는데 네. 배어툴랑 같이 저희가 찾아뵙고 맞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하기도 편하고 2021년 3월달에 배어툴 들어오고요 로드쇼 합니다. 박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기다리다가 알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한 거거든요. 출시 예정인 신제품 그리고 3부에서는 출시할까 하고 있는 미정발 예정일 것 같은 그런 제품들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뭐라고 이거를 단어를 해야 되지? 출시 개봉박도? 예정은 아닌데 고비나 보이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부 너무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끈적끈적 너무 힘들어.